게임은 소셜 레이버, 사회적 노동에 관한 것입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인데 목적이 뭔가부터 먼저 봐야겠죠. 어셈션 전제 조건은 우리가 구성했던 버추얼 시티입니다. 네, 시티고 인구 20만 명이죠. 20만 인구를 가지고 있는 가상의 도시. 이거 고을은 목적, 노동의 효율, 그러니까 노동 자원을 사회화한다는 거죠. 이게 조금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쉽게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기존에는 이런 형태의 시스템은 없었죠.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또 짬뽕 얘기가 나오는데, 짬뽕을 이걸 이제 만들어서 손님에게 납품해야 되는데 어느 중국집에 짬뽕 주문을 갑자기 100그릇이 들어온 거죠. 그런데 주방장은 한 명이란 말이에요. 평상시는 10그릇 내외로 판매가 됐는데 동시에 100그릇의 주문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 손이 모자라잖아요. 주문을 못 받거나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만든 뉴럴넷이 그 중국집 주방장을 도울 수 있는 인적 자원을 제공을 하는 거죠. 할당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소셜라이즈 레이버 포스죠. 지금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이럴 때는 주방장은 우리는 100그릇 한꺼번에 주문 못 받습니다 라고 돌려 손님을 못 받거나, 아니면은 급히 주변에 알고 있는 누구한테 전화를 해서 야, 너 빨리 좀 와서 나 좀 도와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아니면은 내일 갑작스럽게 손님이 모인다는 그런 예상이 든다 그러면은 그 전날 미리 인원을 배치해 놓거나 하는 거죠. 이거 어쨌거나 개인이 수행하던 그런 역할인데, 그것을 시스템이 하는 겁니다. 우리의 뉴럴넷이 이걸 처리하게끔 구성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인풋은 인구 20만 명의 중에서 노동자원 15만 명으로 가상을 합니다. 15만 명이죠. 15만 명의 노동자원. 얘기가 아니죠. 얘기죠. 15만 명의 노동자원이고, 이 사람들 각각의 certificate,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에 대한 정보, 그리고 러닝 히스토리, 그러니까 백그라운드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어떤 러닝, 공부를 어떤 공부를 했었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 그리고 현재 위치와 그 사람의 향후 스케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별도의 시스템으로서 구현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 뉴럴넷은 이것을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육하 원칙이죠. 그렇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뭐 why는 뭐 할 필요 없죠. 에 대한 정보를 출력을 해냅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조정하는 거죠. 그리고 짬뽕 100그릇이 주문이 왔다라고 한다면 이 15만 명의 인적 자원 중에서 스케줄을 조정해서 여기 이 중국집에 모자란 일손을 투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15만 명 전부의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일정을 다 조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생길 수가 있죠. 이게 나비 효과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느 한 명의 일정을 조정하니까 연쇄적으로 다 조정해서 15만 명을 다 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게임의 주된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일부의 스케줄만 조정하는 것으로서 또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수요의 급격한 변경, 즉 노동력에 대한 요구의 갑작스러운 어떤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요청에 응답할 수 있게끔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트레이닝하는 것이 이번 게임
게임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앞으로 몇 개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비교적 쉬운 게임이죠. 비교적 쉽습니다. 이 게임은 소셜 레이벌 사회적 노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임인데 이 게임에 대한 결과로서 우리가 나중에 완전 고용이라든가 자율생산, AI, ERP 이와 같은 게임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게임들의 프리레퀴짓이 사회적 노동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나중에 별도로 또 링크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어떤 게임이 어떤 게임의 프리레퀴짓 전제조건이 되는지는 나중에 맵을 표현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 게임이나 마음에 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제조건을 내가 충족하고 있는지 그걸 판단한 다음에 그 게임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진행하기가 힘이 들 겁니다.